이 작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부금을 모으려고 만든 디지털 예술 작품인데요. 작품은 60만 원에 팔렸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하루 만에 54종류의 디지털 작품을 팔아서 7억 원이나 모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영상이나 음원, 사진 같은 작품에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한 디지털 자산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최근 각종 업계에서는 NFT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롯데제과에서는 제과업계 최초로 과자 빼빼로를 활용한 NFT를 발행했는데요. 작가 레이레이와 픽셀 아트워크 형태로 4종을, 작가 모어킹과 캐릭터를 피규어 느낌으로 재해석한 4종을 각각 제작했습니다. 작가 천대이와는 빼빼로 프렌즈가 모두 등장하는 역동적인 느낌의 일러스트 포스터 3종을 만들었는데요. NFT 수익금 전액은 어촌 지역의 아동센터를 건립해주는 빼빼로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 스위트홈에 기부할 계획이고요. 가수 선미도 NFT 프로젝트 선미야 클럽의 OST 첫 주자로 나서서 메타버스 진출을 알렸는데요. 오는 1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되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선미야 클럽 세계관의 시작을 알리는 스토리를 담았다고 해요. CGV도 18일에 개봉하는 영화 범죄도시 2의 NFT 플레이 포스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FT 플레이 포스터는 영화 포스터 이미지에 고유 템플릿, 3D, 2D 효과를 추가해 풍성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데요. 개봉일인 5월 18일 전에 범죄도시 2를 사전 예매한 관람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NFT 플레이 포스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계마다 뛰어들고 있는 NFT 열풍, 훈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최근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여름을 앞두고 여러 업계에서 여름 대표 디저트 빙수 메뉴를 내놓으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빙수의 성지로 떠오른 호텔에서는 제철 과일로 만든 고가의 제품을 판매 중인데요. 조선팰리스 호텔은 8만원에 제주 카라향 빙수를, 서울신라호텔은 83,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팔고 있어요. 신라호텔 빙수의 경우 지난해 64,000원에서 약 30% 오른 가격인데요. 비싼 가격이 논란이 되자 신라호텔 측은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호텔 빙수는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난해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선보인 샤인머스켓 빙수의 가격은 98,000원으로 국내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고가에도 불구하고 이 빙수는 하루 한정 판매 수량 20개가 매일 완판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빙수의 인기가 날로 커지자 커피 전문점들도 앞다투어 메뉴 경쟁에 나섰는데요. 가격 대비 만족감을 뜻하는 가심비를 앞세워 호텔 빙수에 맞서고 있어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혼자 디저트를 즐기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1인 빙수 메뉴 또한 늘어났는데요. 카페 드롭탑에선 아이스컵을, 이디야 커피에선 1인 빙수를 출시했고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특이한 형태의 빙수 또한 나타났어요. 투썸플레이스가 빙수를 케이크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 빙수를 새롭게 선보인 건데요. 여름과 함께 시작된 빙수 대전, 올해는 또 어떤 빙수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까요? 여러분, 일사F에서 아침마다 뉴스레터도 함께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너무 많은 이슈 한꺼번에 파악하는 방법, 일사F 뉴스레터도 함께해주세요. 안녕, 내일 만나요.